여러분들 뽑아 뽑기라는 홍성 오빠입니다. 오늘 뽑을 거는 오랜만에 랩핑 뽑기 한번 해볼 건데 안에 들어있는 상품은 과자하고 뭐야 또 대형 하여튼 대형 과자 뭐 라면 이런 게 들어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야, 랩핑 뽑기는 하클린 뽑아. 바로 옆라인부터 해줘야 되는데. 오. 아, 근데 이게 사실상의 메인 상품인 것 같은데. 그냥 큰 거 건들지 말고 밑에 거부터 해볼까? 실시간 녹방 보는 기분. 아. 또, 랩핑 운전기사 또 일종이기 때문에. 렉이 있어요. 보내봐, 이거. 밥. 보내봐, 되게 얼마 찍게 템이 별로 없다. 고래밥 맛있죠. 요새는 계속 단짠 단짠이야. 단 거 먹으면 좀 짠 게 땡기고. 랩핑 운전기사 일종. 그렇죠. 랩핑만의 매력이 있죠. 내 직구장님. 오, 아. 새로운 해양 생물이 8마리나 추가됐대. 뭐가? 신상 고래방인가 보네? 네. 어, 어떻게 눕는 거 봐. 가자. 아하. 이게 옆으로 돌려서 빼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방 딱 걸려야겠는데. 어? 잘 들어왔네. 홍스는 랩핑 안 하시나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옆으로 잘 갖고 왔고. 와 뚫어 뚫어. 신상 꿀해밥. 뚫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랩핑을 왜 안 하냐면 기계가 고장날 확률이 좀 높아요. 거의 모터 막 한 20개씩 사놔야 돼, 이건. 예, 모터 값 하루에 하나씩 나와. 하루에 하나가 뭐야? 세개씩 나가는 건데. 아하. 이게 또 매력이지. 안 빠지는. 이게 빼는 게 중요해. 오케이. 오, 고래밥. 고래밥 밑다 됐고요, 이제. 밑다. 예, 밑에 뚫었어. 네, 20년 먹방입니다. 2020년 먹방. 역시 랩핑 운전 1급이십니다. 지우개도 다 들어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작은 과자들은 그 망이 덧대져 있어요.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말할게요. 2020년 수고 많았고 2021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 밥도 님 감사합니다. 밥도 잘 챙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한 번에 인사와 작별까지. 작별까지. 만나자마자 이별이야? 집 근처 뽑기방 세고 문 닫았네요. 이젠 어디서 놀아야 할지. 요즘 운영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탑탑탑탑. 역탑 중요하네? 굳이? 역탑. 홍빠님, 분교장님,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렌즈코짱님이 4! 고구마 스틱. 어, 꼈다. 어, 윤성진님 어서오세요. 늘푸는솔님 어서오세요.
여러분이 오시는 순간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 나왔고요. 네. 자, 얘도 한번 들어볼게요. 탑이 그렇게 필요가 없겠구나. 그 옆으로 뭐 돌려서 치면 탑 싸고 뽑으라고 하는 건데, 이야. 아이, 뽑을 수가 있으면 가자. 이거 세. 가자. 왔다. 오래요. 자, 사장님 마트 다시 가져오시고요. 이제 살짝 덜 돌려. 마트요? 오늘 얼마 쓰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3만원째. 통털이가 보인다고요? 오늘 산 거 잠깐. 예, 뭐, 그 정도 사야 샀습니다. 70만원? 예. 한동안 과자 안 사도 되겠네. 뭐. 많이 오셔서. 우와! 많이 뽑아가세요. 이거 예전부터 세팅이. 거의 네즈 코짱님이 만원 후원을. 아, 또 과자값 넣어주시네. 네즈 코짱님 감사합니다. 네. 과자값이 여기 사장님한테 넣어주는데. 이건 뭐야? 가자. 갑니까? 오, 어디로 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야, 이거 뭐야? 아, 야, 밑에 거 너무 좋았다. 뭐냐, 이거? 이거 뭐 그래놀라 그런 거 아닌가?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안에서 잡아줘. 단거 너무 드시지 마요, 그. 햄찌TV님 생방 처음이시라고. 어서 들어오세요. 야, 이거 자세가 옆으로 돌려야 되는데. 오늘 영상 찍고 이제 접어요? 아니요. 그 2020년의 마지막 생방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얘는 거의 끝판왕인데 지금. 라면 같은데? 라면. 나도 제목을 못 봤는데 제목을 어떻게 쓰실래? 아마도 올해... 아니야, 올해짜리 내가 안 썼나 보구나. 아마도 마지막 방송. 아마도 마지막 방송이라서. 아, 충분히 오해할 만하네. 아마도 마지막 방송이라니. 네, 여러분, 올해 마지막입니다. 아마도 올해 마지막 방송. 뭐야, 뭐야. 오, 신라면. 겉면에 또, 그냥 신라면 담았더라. 겉면 버전, 최신 버전, 이거. 야, 아, 이거. 근데 밑에는 야. 이게 쫀쫀해가지고, 사실 위에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박스 사이즈가 거의 저기. 쫄빵? 알바케급인데요. 근데 또 이런 게 뽑는 게 재밌어. 알죠? 아이! 아, 헤! 아, 이거 하나 뽑으면 20개짜리인데. 아, 헤! 어, 짱겜뽀 20개 터지는 것 같은데. 어, 나? 혹시 막방이라서 이렇게 많이. 막방인 줄 알고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노래까지 부르는 데. 아까 뽑은 거 꺼내 볼게요. 네, 팬방정입니다. 어, 근데 이거 안 나오는데? 내가 이 쇠, 쇠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어, 앞에 있어야 돼요? 걸려. 아, 앞에서. 그냥 열어주세요. 헐. 열어야 될것 같네. 자,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 별로 사실 뽑을 게 없어. 원래 칫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라면 한번 하던 거 마저 도전을 좀 해보고. 자, 일단 다시 10,000원 갑니다. 예? 겉면까지는 한번 가봐야지. 근데 지금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딱 요 위치거든요. 여기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거 봐, 이거 봐. 사실상 묻는 범위는 거의 전 구간에 가까운데 이게 뭐 걸리면 묻는 범위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아니, 묻는 거 묻는 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쪽까지 끌고 가. 그래? 아까 막 노트인데? 그럼 김인석 같은데? 아니요. 아, 연나이는 좀 넓었어요. 연나이는 너무 크게 나와서 옛날에 세팅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힘이 좋아서? 어차피 걸리면. 여기 위치 어딘가요? 대전사랑 가보스터요. 여기 탐방동이요. 아, 학벌님 뽀뽀터. 다시 재가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뽀뽀? 좋아, 라면, 야! 아, 까비. 어.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 좋아. 원래 이런 재미야. 야, 한번 끌고 오면 되거든. 안 끌고 오네? 그냥 가네? 지금 이게 어딜 잡냐가 사실 중요한데, 위치상으로는 여긴데,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어, 진짜.
아, 좀 전에 기회였는데. 점수 알려달라고요? 여기 탐방동 1283인가? 나 하도 많이 와서 주소 외운다 이제. 맞아요. 솔직히 사 먹는 게 더 싼데 뽑기하는 사람 솔직히 알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 예전에 그 대구에서 닌텐도 뽑는 거 그거 어디 알고리즘이 떴나 막 갑자기 오, 댓글이 맞다, 이거. 닌텐도 뽑는 게 더 싸, 참 사는 게 더 싸죠. 당연히 사는 게 더 싸지 결과적으로는. 어, 논데? 논데? 옆에 엄청 논네? 근데 그 닌텐도는 솔직히 진짜 결과론이에요. 내가 한 20만원 안에 닌텐도를, 요새는 빡세게 살자님이 보고 계시지만 전에 빡세게 살자님 아드님이 거기서 3분 만에 닌텐도를 뽑아가지고 제가 그 소리 듣고 간 거예요. 근데 난 안 나왔을 뿐이야. 다 운이죠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70 얼마를 쓰긴 썼지만 그래도 뭐 방송도 재밌게 했고 지금 어디 알고리즘 떠가지고 많이들 봐주시고 뭐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유각은 건져야죠. 돈 쓰는 게 많아서 그렇지. 성남미 선님 어서 오세요. 하나만 걸려. 야, 야 근데 이 자세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었어야 되는데 깝이다. 그러니까 튜브통에 들어갈 사이즈는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잡을 데가 없어. 뒤에 틈도 별로 없고. 아, 이 구부러진 발로 잡아야 되는데. 한번 아니야, 아니야. 제가 잡히는 데가 없어. 얘 잘 걸리면 한 큐에도 갈 수 있어. 이런 게임이 홍성숙빠 쓰라운 뽑기라고. 그렇죠. 근데 옛날 래핑.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질 뭐 아직까지도 사실 안 좋아하고 뭐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루긴 다뤄야 돼요. 오, 아. 또 방송 없으면은 그런 게임 안 합니다. 되겠는데? 아, 이거 끌고 가질까? 이거 아까 맞동산 딱 한 번 걸리면 아니 일단은 근데 올해 방송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녹방이 어허, 지금. 어허? 야, 랩을 줄었네. 왔다. 컨트롤만 잡으면. 아, 시간 없다. 잠깐만. 떨어지 마. 잠깐만. 저, 공기술이죠? 랩. 어, 안 돼, 안 돼. 그만 가. 야. 이상훈님 낚이셨다고. 다들 불안해서 물어보신다고. 아, 또, 근데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네. 걱정을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헛살지 않았네. 헛살지 않았네. 아, 이 끝에 걸릴 데가 진짜 없어. 딱 들어가기만 하면서, 어? 결국엔. 어, 나. 이렇게 밀어서 뚫어야 되거든. 박스를. 아, 네즈코장님 주무십시오. 네. 너무 늦게 틀었죠, 제가 방송을. 안녕히 주무세요. 어? 안 돼. 야, 이 라면 한 박스 통째로 뽑기 쉽지 않네 이거. 이게 약간 돌려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무모하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네, 그래서 집게가 살벌하게 구부러져 있죠. 랩핑 뽑기니까.
집에 신나면 건면 한 박스 있으면은 거의 구해 생긴 아니야? 어허. 야. 어 왔다 왔다 왔다. 다 왔어. 왜 끝났어 이거? 어. 근데 네. 아 예 동수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영수증 비춰줘봐요. 건면 얼마인가 궁금하네. 잠깐은 영업 비밀이에요. 뚫어. 사장님 스타벅스는 대전 가면 얻어먹을게요 라고 네즈코짱님이 알겠습니다. 제일 비싼 걸로 드세요. 저 가게 상주할 때 오세요. 됐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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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아, 한입만 더 끌고 가서 올릴게요 출구에. 재밌다 랩핑, 랩핑 재밌게 재밌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밌어 확실히. 옛날에 그 손만을 그래. 아 그때 랩핑 있네. 한 발 찍어 누르는 거 굉장히 아. 좋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네, 뚫었죠? 어, 뚫었다 끌고 왔다 끌고 왔다 왔다 일단 한번 버려. 횟수를 아끼지 마. 거의 강습 영상 같아. 홍성 오빠 랩핑 영상 보고 해보고 싶어서 어제까지 원정도 가고 그랬는데 야 이거 라면 다 찢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네. 천년의 고동님이 라면 구멍 났는데? 라면 숟가락이 떨어지겠다. 어, 이씨. 저 구임 안 돼. 인정 아니야. 아, 밑에 상품 하나 더 있잖아. 아, 그랬어? 그러면. 하나 더 왔어. 되게 좋았어? 그럼 빼줄게. 그럼 인정. 자, 이건 인정이지. 네, 오케이. 아, 이건 팀장이야,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4개 총 뽑아냈고요. 라면 20개짜리 통으로 뽑아냈고, 좀 뭐지? 이게 고구마 스틱, 고구마 스틱. 응. 아, 고구마 스틱, 그다음에 고래밥 신상, 그다음에 오레오까지. 요 맛동산까지 나왔으면 딱 좋았을 걸 했는데 일단은 네, 요거는 이제 옆탑, 딱 요거 정면, 네 없어요. 얘는 좀 높고 해서 요거 딱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